참! 옷걸음지기도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인데요. 방울토마토 옷걸음은 10아르당 요소 24kg, 염화칼륨 12kg을 3회에 나누어 줍니다. 제 1화방의 열매가 열려 커지기 시작할 때, 그리고 화방이 2단 올라갈 때마다 요소 8kg, 염화칼륨 4kg을 시용해 주는데요. 주는 방법은 처음에는 뿌리 근처에 주어 뿌리가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하고, 후기에 가서는 뿌리가 넓게 분포돼 있어 이당해 줘도 됩니다. 특히 옷걸음을 줄 때는 토마토의 잎과 줄기 상태를 이렇게 봐가면서 잎이 검게 되었으면 요소를 적게 주고 누렇게 변했으면 더 주세요.